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훔쳐 도심 질주극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추격하던 경찰차 3대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. 정경원 기자입니다. 지난 1월 광주 하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38살 조모 씨. 도심 한복판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무려 20km를 고개 운전을 하며 질주했습니다. 추격전 끝에 경찰이 실탄을 쏜 뒤에야 조 씨는 멈춰섰습니다.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을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고 추격하던 경찰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검거 당시 조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212%의 만취 상태였고 그것도 무면허였습니다.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에 큰 위험을 불러일으켰다고 판시했습니다.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, 그리고 피고인이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습니다. 법원의 이번 판단이 좀처럼 줄지 않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